아침은 사과 케일 주스랑 파리바게트에서 사고 남은 샌드위치 빵두 개. 이거는 불고기를 전자레인지 데워가지고 샐러드에 부었어요. 여러분, 저는 밥을 먹고 오늘 7시에 영상 올릴 걸 예약했어요. 이전에 영상은 찍어놓고 편집 안 한게 많아서 어쩌다 보니 이번 주에는 영상이 3개나 올라가게 됐는데 많이 보러 와주세요. 여러분, 이거는 바닐라 라떼 만든 거고, 이거는 어제 해화에서 단호박 크림치즈 빵 산 거예요. 이렇게 먹으면서 토익 공부 할 겁니다. 와, 대박. 와, 빵이 진짜 쫄깃하다. 여러분, 이거 빵이 진짜 엄청 쫄깃쫄깃해요. 공부하면서 먹어요.
안녕. 짠, 여러분, 저는 집에 와서 이제 수제비를 만들어 보려고 해요. 반죽을 완성하긴 했는데 이게 된 건지는 모르겠는데 물이 좀 부족한가? 이렇게 냉장고에 좀 숙성을 시켜주고 그동안에 저는 좀 씻고 올 거예요. 씻고 이거를 해동시켜줄 거예요. 이렇게 좀 해동시켜놓고 얘네는 다 감자는 바로 육수로 넣어줄 거예요. 그리고 부추는 그냥 한번 넣어보려고 이만큼만 가지고 온 거예요.
엄청 들어갔어요. 술 대비 양에 비해서 국물이 좀 많아서 좀 아쉽긴 한데 다음에 하면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여러분 저는 이제 내일 기능시험이 있어가지고 달달한 거 먹으면서 동영상 좀 보려고 해요. 베리류로 베리에이드를 만들어 먹었습니다. 일단 저희가 차를 타게 되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뭐죠? 자, 운전석 여러분, 제가 이제 다이어리를 쓸 건데 제가 이번에 지난주에 남자친구랑 해외에서 데이트를 하다가 스티커들을 10by10에서 샀거든요. 그래서 보여드릴게요. 이거는 다이소에서 산 거고 1,500원짜리인데 이렇게 미니미니하게 귀여운 스티커들이 있습니다. 다이어리 꾸밀 때 너무 좋을 것 같아가지고 구매했어요. 그리고 이 마스킹 테이프도 샀습니다. 그러면 다이어리를 좀 쓰고 알아요.